내 문제는 으흠.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어떻게? 앞으로의 우리에 대해 믿을 수 있게 하는 듯해. 군 제대 후 첫 방송 2년의 공백 후 가장 먼저 그 어디도 아닌 철파임을 찾아준 남자. 저기 카메라 한번 보시고요. 저 장근성 맞습니다. 확실하게 인사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소집 해제를 마친 장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자, 지금 손주희 씨가 It's 장근석 쇼타임. 정지향 씨가 꺄! 멋지다 장근석 하트. 윤소영 씨는 장근석이라. 세대하자마자 첫 스케줄이 철파임인가요? 예후! 제가 왜 철파임을 그렇게 나가고 싶어 했냐면 제가 아침 8시에 출근을 시작하거든요. 그쵸? 항상 제가 출근길에 아침에 들었던 영철이 형의 이 라디오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사실 여러 방법 뭐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백할 수 있는데 우리 철파임을 선택한 이유가 뭔지 이거 그냥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열 글자로 요거 먼저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출근 파트너 렛츠 철파임 소리 질러. 아침에 라디오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보다 지금의 분위기처럼 되게 텐션이 많이 업돼 있는 좀 업되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운전할 때 들었으니까 보는 라디오를 못 봤잖아요. 네. 저 근데 오늘 오면서 봤는데 정말 텐션 대단하십니다. 텐션 대단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게 이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음악 나갈 때의 형의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찐이에요. 근석 씨가 2004년입니다. 16년 전에 장근석의 영스트리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연소 진행자였던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맞아요. 사실 2004년이 장근석의 영스트리 첫 방. 였잖아요. 네네.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예. 네. 자, 17살 소름. 17살의 근석 씨의 목소리 나 어떨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드디어 내가 DJ가 됐다. 진짜로 됐다. 됐다! 영수의 신입 DJ 장근석의 선서. 1. 오바는 하더라도 잘난 척은 하지 않는다. 2. 말을 잘하는 DJ보다 말을 잘 듣는 DJ가 된다. 3. 어리다고 기죽지 않고 젊다고 자만하지 않는다. 4.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를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내가 뭔가를 보여준다. 여러분 함께해요. 일단 여러분 당사자가 터졌습니다. 뭐라고 했죠? 됐다! 드디어 DJ가 됐다? 아니 17살이면 너무 애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부터 나댔네요. 한결 같네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오바는 하더라도 잘난 척을 하지 않는다. 이게 저랑은 좀 다른 모토군요. 저는 오바를 하면서 잘난 척도 같이 하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이게 16년이 흘렀던 라디오입니다. 어때요? 야, 16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옛날 사람 같다. 옛날 사람. 네. 제가 요즘 젊은 어린 친구들이 쓰는 말들을 막 계속 배우려고 하거든요. 뭘 배웠어요 최근에? 최근에요? 뭐 예를 들자면 영철이 형 텐션 우주 뿌신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것도 좀 쓰는 건가요? 요즘 네. 많이 쓰더라고요. 반모 알아요? 그 뭐예요? 반모. 반찬 모음? 진짜 2년 동안 딱 정해진 대로 규칙적인 생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학교 다닐 때 이후로 처음으로 그렇게 살아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사실 군 생활도 뭐 쉰 것도 아니지만 데뷔하고 한 번도 이렇게 오래 쉰 적도 없었을 텐데. 네, 맞아요. 운동도 계속 했죠. 운동을 처음에 사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 사회복무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몸이 좀 긴장감이 풀리고 또 이제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살이 이제 좀 붙더라고요. 아, 처음에는? 네네.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내려놨었어. 근데 그 후로 이제 이대로는 좀 안 되겠다 하면서 1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일매일 운동을 했었죠. 근석 씨. 네. 여기서 잠깐 근석 씨를 살짝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예능들이 이제 관문들이 많아요. 그냥 넘기질 않아요. 네. 반모 아까 막 물어보는 거 봤죠? 네. 여기서 간단한 철파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철파임 청취자를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뭘까요? 철가루. 철파임 3부 대한민국인 타일러 라시와 함께하는 코너죠. 자, 진짜 미국식 영어의 줄임말은? G
지미영. 앞에서 뉴스를 전달했던 정상근 기자의 애칭이 여러 개인데 아는 대로 말해본다면? 기자님. 기자님. 자, 마지막으로 이건 퀴즈 아니고 그냥 질문입니다. 철파인 네. 코너 중에 장근석의 원픽 코너는? 원픽. 제일 좋아하는 코너. 직장인 탐구생활. 아 이거 봐요. 와. 저 다 듣는다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와 우리 기자님 별명은 웃긴데요. 기자님? 기자님은 기자님이라고. 기자님이라고 네. 기자님이라고 네. 불렀는데 일단 철가루인 걸 알고 있고.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장근석 씨를 월드 철가루라고 부를 거거든요. 아, 월드 가루. 네. 월가. 구질구질하고 나쁜 캐릭터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얼마 전에 종영한 부부의 세계 대사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이걸 한번 듣고 싶다고. 아, 저는 근데 이 대사 말고 제가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어 그래요? 그거 네. 뭔데요? 내 문제는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야. 아, 되게 와 어떻게 저런 대사를 너무 사실적으로 말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근데 사실 뭐 어떻게 한다고요? 내 문제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